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이펫 상담소 윤쌤입니다. 하나의 생명을 가족으로 맞아 키운다는 것은요,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드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대다수의 옷에 고양이 털이 묻어있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고양이를 키우고 싶은 마음이 여전하다면요, 고양이를 키울 마음의 준비가 된 것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이 고양이를 키우시게 된다면은요, 포기해야만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집사분들은 이미 아마 충분히 공감하실 만한 내용이고요. 혹시라도 입양을 준비하시는 예비 집사분들이시라면은요, 고양이를 키운다는 환상 이전에 고양이와 함께하는 생활을 한다는 것이 어떤 건지 현실을 미리 확인하시고 키우시라고 이번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풍족한 지갑은 포기하셔야만 합니다. 하나의 생명을 가족으로 맞아 키운다는 것은요,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드는 일입니다. 우선 매월 화장실의 모래와 사료 구입, 구충 등의 비용이 지속적으로 들어가게 되며, 해마다 접종과 구충 등의 비용, 그리고 여러 용품들의 비용이 꾸준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면요, 정기 검진 비용도 들어가게 되고요. 혹시라도 아프기까지 한다면요, 제법 많은 비용이 의료 비용이 나가게 됩니다. 아마 장담하건대요, 여러분이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 잔을 사면서도 내 커피 대신 고양이 간식을 살까를 고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다음 두 번째는요, 검은색의 깔끔한 옷은 포기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대다수의 옷에 고양이 털이 묻어있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치우고 치워도 고양이 털은 항상 사방을 날아다니는 아주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만약에 여러분이 장모종을 키우신다면요, 아침에 일어나 상쾌하게 거실에 나오면요, 하얀색 털무치가 마치 황야의 풀들 굴러다니듯이 마룻바닥을 마구 굴러다니는 그런 보기 드문 장면을 보시기도 합니다. 나중에는요,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도요, 옷에 묻어있는 고양이 털을 보며 빨리 집에 가서 내 고양이가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는요, 한여름에도 시원하게 창문을 열어놓는 것은 포기하셔야 합니다. 한여름에도요, 방충망은 반드시 꼭꼭 채워놓고 창문을 열어야만 합니다. 언제든 작은 틈만 있어도요, 고양이는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부주의한 누군가가요, 문을 활짝 열어놓으면요, 기겁을 하고 문을 닫고 아마 고양이부터 찾게 되는 것이 일상이 될 것입니다. 고양이가 안 보인다고 정신없이 밖을 뛰어다니다가 집에 돌아오면은요, 어느 방구석에서 야옹거리며 내 고양이가 나를 반갑게 맞아주는 것을 보며 갑작스런 안도감에 눈물을 주르륵 흘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다음 네 번째는요, 편안한 여행은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고양이와 함께 편안한 여행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요. 고양이를 두고 간다면은요, 아마 내내 마음이 불편하실 것입니다. 3일 정도까지는 집에 홀로 두고 가는 것이 좋으나 역시 마음이 불편할 것이고요. 3일 이상의 해외여행 일정이라면은요, 어딘가에 맡기거나 페시터를 써야 하는데 둘 다 절대 마음 편한 여행을 하시기는 힘들 것입니다. 가족 중 누군가를, 더구나 보호가 필요한 가족을 맡기고 간다는 거는요, 힘들고 불편한 일임은 분명하니까요. 다음 다섯 번째는요, 완벽한 청소는 포기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깔끔하게 청소를 해도요, 어딘가에 고양이의 모래는 떨어져 있고 또 어딘가에 털은 굴러다니게 됩니다. 이불이나 카펫 같은 패브릭 재재는요, 반드시 테이프 클리너나 패브릭 전용 청소기를 써서 청소를 해줘야 하고요. 하루에 두 번씩 청소를 해도요, 할 때마다 털과 모래가 나오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는요, 식탁에서 털이 발견돼도 손으로 쓱 문질러 바닥으로 내리고 식사를 하게 되고요. 모래가 바닥에 떨어져 있으면요, 발로 쓱 밀어내고 그냥 지내는 경우도 많아지실 것입니다. 다음 여섯 번째는요, 화분, 화초, 꽃다발 이런 것들은 포기하셔야만 합니다. 많은 실내 식물이요, 고양이와의 상성이 결코 좋지 못합니다. 식물이 고양이를 상하게 하거나 혹은 안전한 식물이라도 고양이가 식물을 뜯어먹어 상하게 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더구나 꽃다발 같은 것은요, 집에 들이지도 못합니다. 많은 백화과의 예쁜 꽃들은요, 고양이에게 굉장히 치명적인 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꽃꽂이나 화분, 분재가 취미시라면요, 고양이와 여러분의 취미 중 하나는 포기하셔야만 합니다. 다음 일곱 번째, 여러분의 가구 중 일부는 포기하셔야만 합니다. 고양이는 자신이 좋아하는 가구나 장소에 표시를 남기기도 합니다. 그 장소나 가구가 소파일 수도 있고 벽지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여러분의 가죽 가방일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깨끗한 소파, 비싼 소파는 포기하고 키우기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는요. 여러분이 혼자 산다면 저녁의 자유시간의 많은 부분은 포기하셔야 합니다. 늦은 귀가는 가뜩이나 하루 종일 홀로 있을 고양이를요. 더욱 불행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의 생활 패턴에 맞게 고양이를 입양하여 키우신 것이 좋으나 아마도 일찍 귀가를 서두르셔야 할 것입니다. 편하게 밤늦게까지 친구들을 만난다거나 잦은 회식으로 귀가가 계속 늦어진다면요 아마 고양이에게 매우 미안해지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혼자 사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다음 아홉 번째는요, 향수나 디퓨저 혹은 아로마의 사용은 포기하셔야 합니다. 많은 종류의 향수들을요 고양이들은 대체로 싫어합니다. 일부 천연향의 아로마나 디퓨저 제품들 역시 고양이가 싫어하거나 심지어 고양이에게 해롭기까지 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고양이를 키우시는 가정은요 아로마도 디퓨저도 또 향수도 사용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렇다고 고양이가 좋아하는 뭐 썩은 생선향이라든가 날고기향을 사용할 수도 없으니 그냥 향수는 포기하는 걸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마지막 열 번째로요. 고양이를 언젠가는 보내야만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게 가장 힘든데요. 고양이는 기본적으로 수명이 짧습니다. 요즘 고양이의 수명은요. 의료기술과 여러 사료의 발달로 거의 20년을 바라보지만은요. 그래도 해마다 고양이가 나이 먹는 걸 바라보며 마음 한켠은 불안해지고 또 마음이 아파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요. 여러분이 불안해하고 마음이 아파지는 정도는요. 여러분이 고양이를 사랑하는 마음에 비례해서 크게 다가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건 기억하세요. 그런 순간이 오더라도요. 20년간 여러분에게 주었던 그 맹목적인 사랑을 기억하신다면은요. 굳건히 슬픈 순간을 잘 이겨내시고 아마 다시 고양이를 키우실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고양이는 20년간 한결같이 여러분의 외로움을 달래주며 여러분의 행복만을 바랬으니까는요. 그렇지 않은가요? 자, 어떠신가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고양이를 키우신다면은요. 포기해야만 하는 또 겪게 되는 것들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고양이를 키우고 싶은 마음이 여전하다면은요. 여러분은 이제 고양이를 키울 마음의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럼 제 채널의 영상들을 다시 하나하나 잘 보시고 어떤 고양이가 나에게 맞는 고양이인지 또 어디서 입양을 해야 하는지 어떤 게 필요한지 또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를 차근차근 공부해 나가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고양이를 키운다면 포기해야만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 윤쌤입니다. 감사합니다.